자, 지금은 비록 작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기업을 미리 선정해보는 시간입니다. 크게 될 녀석들 시간이고요. 오늘도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바이오 생물 제약회사 제가 팔라틴이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이오 신약개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바이리시라는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불리는 약입니다. 이 약이 북미에서 2021년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FDA의 정식 승인을 완전히 받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성 망막경증이나 아니면 안구건조증 같은 안구치료제가 지금 3상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음식 섭취와 관련돼서 대사 관련된 면역계 반응들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제품이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심혈관 치료제는 자체적으로 지금 2단계 테스트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약개발 관련해서는 이렇게 뭔가 제품이 확실한 로드맵도 좀 있어야 되고 가시적인 성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오 제품을 하나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봤더니 20세기 말에 비아그라라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화이자입니다. 지금은 팬데믹 시절에 코로나 시절에 최고의 제약회사로 지금 추앙받고 있는 이 화이자. 그런데 90년대 후반에는 5달러짜리였습니다. 이 5달러짜리가 어떻게 50달러가 됐냐, 10배가 뛰었냐, 바로 비아그라라는 제품 하나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네릭으로 이 약이 바뀌면서 관련 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면서 주가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 가지고 다시 신약 만들어서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터지니까 엄청나게 또 대박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화이자의 비견대에서 견주는 것이 지금 이 화이자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팔라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그러면 진짜로 그럼 성과가 나왔느냐 봤더니 2021년도 하반기에 바이리시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 그 관련된 재무제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2021년도 9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분기 보고서 있고 그 옆에 연차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굉장히 잘 늘어납니다. 2분기에 32만 불 팔았는데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2분기입니다. 그 연도가 좀 틀려요. 6월 말 기준으로 해기 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10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연차별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올해 회계 연도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손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투자를 위한 정보를 보면은 일단은 1억 불 정도 시가총액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 싶어요. 근데 거래량 보면은 100만 주 이상 이렇게 또 거래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3불 이상의 목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 43센트 500원짜리입니다. 딱 500원짜리. 그래서 제가 고수익 저위험이다라고 했는데 왜 저위험이냐? 전체 자산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 뭔가 해보고 싶다. 제대로 좀 뭔가 하나 넣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고수익 10배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위험, 왜 저위험이냐? 투자자들이 1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는 내가 대출 안 받아도 뭐 가지고 있는 걸 중고시장에 팔아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생들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주부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이미 아닙니다. 그래서 저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한 3억 달러 넘게 적자가 쌓여 있어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게. 거기에다가 또 매물 때도 오랜 시간 또 굉장히 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를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화이자 차트에서도 봤지만 올라가는데 한 5년 이상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되고 이렇게 어렵다라고만 할 때 소액으로 이런 종목 하나 묻어두시면은 편안하게 그리고 뭔가 좀 가슴 속에 기대감을 갖고 요 시절을 넘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달러까지 보시고요.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넉넉하게 25센트까지 보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참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지금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바이리 씨가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지금 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네, 발매는 안 됐는데 어쨌든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화이자를 놀리는 팔라틴 테크놀로지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크게 들린 녀석들 클문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 7시 30분에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 월가워즈의 라이브 방송도 유튜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쉽게 오실 수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